있습니다. 에클레스다 실행되어 있으시죠? 실행 안돼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동안 제가 시간을 끌면서 하고 있었으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JSP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SP 2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JSP 2번.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는 수정할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소스 코드를 만들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파치 톰캣 버전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다 디폴트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넥스트. 두 번째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도 우리 수정할 거 없어요. 수정할 거 없고요. 세 번째 화면에서는 여기는 수정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수정을 할게요. 우선 컨텍스트 루트는 프로젝트별로 이게 좀 구별이 되어야 되니까 프로젝트가 하나만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실 때는 컨텍스트 루트를 슬래시로 하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을 그냥 컨텍스트 루트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디렉토리는 웹앱이라고 할 거고요. 요 부분 web.xml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배포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어제 web.xml 설명드렸죠? web.xml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웹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들을 하는 거고요. 그거 여러 가지 설정들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서블릿 설정. web.xml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web.xml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도 있냐면 어노테이션. 골뱅이 쓰는 거 있죠. 자바 클래스 위쪽에다가 골뱅이 이렇게 쓰는 거.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web.xml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JSP 끝난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다루게 될 건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용되어지는 XML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할 게 되게 많은데 형식은 다 비슷해요. 웹.xml에서 하던 그런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피니쉬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SRC 폴더는 저희가 아직 패키지나 자바 클래스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폴더가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메타 INF,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웹 INF 밑에 여기에 웹.xml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요. 웹 INF 밑에 있어요. INF 밑에 있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디자인 탭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소스 자체를 직접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라인은 XML 파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 이거 DTD라고 얘기를 해요. HTML에서도 DTD라고 하는 게 있었죠. Document Type. 기억 안 나세요? HTML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HTML은 이렇게 하고 Doctype. 그죠? HTML. 요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HTML의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도큐먼트 타입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고, 진짜 문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잖아요. XML도 똑같아요. XML도, 여기는 도큐먼트 타입.
그 다음에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그 문서인 거예요. XML은 항상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웹앱으로 시작하고, 웹앱이다. 웹앱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JSP 2번, 이거는 컨텍스트 루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그 주소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서버 주소가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JSP 2번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컨텍스트 루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컨텍스트 루트라고 하는 거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그 다음에 웰컴 파일 리스트. 네. 웰컴 파일 리스트에 대한 말씀 드렸었었죠. 프로젝트 시작할 때 컨텍스트 루트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컨텍스트 루트로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웹 서버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파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 그 다음에 웹 서버가 그 웰컴 페이지를, 웰컴 파일을 찾는 순서는 여기 나열된 순서로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index.html과 index.jsp가 둘 다 서버에 있어요. 그럼 서버는 첫 페이지로 뭘 보여줄까요? index.html을 보여주는 거예요. html을. 그러니까 서버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웰컴 파일을 찾다가 이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찾다가 딱 그거를 만나면, 아, 요거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서 바로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 HTML과 JSP가 동시에 있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위쪽에 있었다. 그러면 JSP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순서 중요합니다. 누구를 먼저 찾을 거냐라고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구조고요. 구조고. 자, 웹앱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New 하시고요. 여기에서 서블릿 선택할게요. 죄송합니다. 서블릿 아니죠. JSP. JSP 없네요. 그죠? 얻어. 여기 JSP가 있을 거예요. JSP는 웹 밑에 JSP라고 있어요. 웹 밑에 JSP라고 있고요. Next. 숫자 붙일게요. 1번. Int. 확장자 JSP는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아까 파일 형식을 JSP라고 했기 때문에 확장자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finish 하셔도 됩니다. 일단 finish 할게요. 네. 웹앱 밑에서 만들었어요. 웹앱 밑에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웹 INF 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요거 그 들어가 있는 단계가 다르죠. 단계가 달라요. 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 HTML 파일하고 똑같고요. HTML과 다른 점은 여기에 뭔가 HTML에선 보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렇게 할게요. JSP, 우리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H1. 여기는 JSP, 소개, Introducti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죠? 바로 실행도 돼요. run as 할게요. run as
run on 서버. 이렇게 하면 서버가 재시작이 됩니다. 아마 서버를 선택하고요. finish를 하시면 재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재시작을 해주세요. 재시작을 하면서 아마 새 이렇게 창이 열렸을 거예요. 그죠? 개발자 도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위에 주소를 볼게요. 주소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서버 주소, 서버의 이름이죠. 서버 이름이 로컬호스트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문, 포트 번호가 8181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 루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시작하는 루트 디렉토리가 어디냐? 웹 서비스를 시작하는 루트 디렉토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요청 페이지. 실제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요청하는 요청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HTML 우리가 그동안 HTML 썼던 거에서 뭐만 바뀐 것뿐인 것 같아요. 확장자만 바뀐 것뿐인 것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사실은 확장자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보시면 서버가 자 여기도 어제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요.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가 서버 쪽으로 요청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intro.jsp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을 보내니까 서버 쪽에서는요. intro.jsp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intro.jsp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가지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서 서버에서는 HTML을 만들었어요. 무슨 HTML? 이런 모양의 HTML. 그래서 이 HTML 파일을 브라우저한테 response, 응답으로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 응답을 받아서 화면에 H1을 딱 그려준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개발자 도구로 딱 보세요.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JSP 파일과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죠. 요 부분. 요 부분은 HTML에 없어요. 그죠? 서버가 보내준 응답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일반적인 HTML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HTML은 아니고 서버가 이 JSP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서 무엇을 했다? HTML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HTML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내준 HTML이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TML을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제 요청을 보낼 때마다 시간이 바뀌는 그런 HTML 그 서블릿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서버의 시간을 알고 싶, 서버의 시간을 쓰고 싶어요. 서버 시간. 요청이 들어온 서버에서 시간이 얼마냐,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버 시간 알려면 자바 코드 이용해야 되잖아요. 데이트 해가지고 그 데이트 코드, 데이트 오늘 날짜 얼마냐, 뭐 시간은 지금 언제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바 코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중간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까지를 쓰면 아마 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트 이거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우리 java.util을 사용하시면 돼요. java.util date. 요거 자동으로 들어가죠? 위쪽으로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import java.util.date. java, 우리가 클래스에서 하던 거랑은 import의 형식이 좀 다른데, 어쨌든 import가 들어갔어요. 그죠? import java.util.date. today라고 할까요? today
in. 생성자 호출하면 되죠. new date. 자동 완성돼요. 자바와 같은 그런 코드들. 웬만한 것들 자동 완성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버 시간. 요 부분에다가 이번에는요. %는을 할게요. %는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다가 today 이렇게 써주세요. 다음 할까요? to string까지 할까요? 여기는 세미콜론이 들어가도 되고 안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거 자바 코드예요, 그죠? 아직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자바 코드예요, 그죠? 자, 새로 고침만 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요청을 보내 서버가 리퀘스트를 받은 시간은 1월 7일 금요일 10시 20분 51초. 쉬는 시간이네요, 그죠?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쉬는 시간 갖기 전에. 10시 21분 9초. 요청을 보낼 때마다 그 시간이 바뀌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버가 보내준 HTML 코드를 보세요. 서버가 보내준 HTML 코드는 H1, H2 요거밖에 없어요. 자, 물론 뭐 헤드, 메타, 타이틀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서버가 만들어서 보내준 HTML 코드는 H1, H2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JSP 어떻게 만들었어요? 날짜 여기다 날짜 넣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JSP예요. 어제 서블릿하고 비교해 보시면 일단 도큐먼트 타입 HTML, body, H1, H2 이런 거 넣는 거는 훨씬 쉬워졌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서 자바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서버가 자바 런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톰캣이 자바 런타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톰캣이 우리 두겟, 두포스트 호출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톰캣이 이 자바 코드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투데이라고 하는 변수에 현재 시간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톰캣이 이 코드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이 자리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HTML을 어떻게 만들었다? 자바 코드들은 다 걷어내고 이 자리에 딱 문자열만 넣어서 H1, H2, body 닫고 딱 이렇게 해서 서버가 HTML 문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다? 만들어진 HTML을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서버에서 서블릿이 이걸 만들었는지 JSP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서버에서는 아, 요렇게 만들었구나. 바디 안에 H1이 하나가 있고 H2가 하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서버가 HTML을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는 딱 그 모양대로만 화면에 렌더링해서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이게 JSP입니다.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JSP에서 할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도대체 퍼센트 골뱅이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며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고 퍼센트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냐. 그리고 도대체 어떤 원리로 JSP가 HTML까지 변환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종류들은 요렇게 이 퍼센트가 들어가는 종류는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섯 가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뭐, directive, 지시문, declaration, 선언문, script lead, 그 다음에 expression, comment,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만 사용하시면 JSP에 대한 그 일반적인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어떻게 되는지는 좀 궁금할 수 있지만, 코드를 많이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